자, 앞에서 우리는 이제 폼에 관련된 부분들을 공부를 해봤고요. 자, 다시 한번 폼이라는 것은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좀 입력하고 편집하고 삭제하기 편하도록 하는 편하게 할수 있는 어떤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도구다라고 했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보고서는 보고하기 편하게 만든 용도죠. 이것은 이제 다양한 형태의 출력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폼과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런 작업은 할수 없죠. 당연하죠. 그 역할, 그 개체의 역할이 무엇인지만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쓰임새나 뭐 그런 거다 비슷합니다. 단지 이제 어떻게 나타내느냐, 보여지는 형태의 차이인 것이지 뭐큰 차이는 없다. 그래서 이제 폼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도 역시 만들게 되면 구역이라는 게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곳에도 이제 컨트롤이 있겠죠. 보고서라든지 컨트롤에도 폼과 다른 개체가 다르니까 다른 또 속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자, 그래서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폼과 이제 대변되는 부분이 그룹이라는 개념입니다. 출력물의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묶어서 보여주는 방법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룹이라는 것이 있다. 그룹화 및 정렬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이 이제 보고서에서 가장 차별화되고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간단하게 보고서를 살펴보면 바로 이해가 되겠죠. 이 보고서를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열게 되면 역시 보고서의 앞에서 얘기 드렸던 대로 구역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고서도 역시 폼처럼 보고서 자체의 속성을 지정할 때는 여기 보고서 선택키라는 것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보고서 자체의 속성을 지정할 수 있고요. 컨트롤은 컨트롤을 선택을 하고 더블 클릭하면 그 컨트롤에 해당 컨트롤의 속성을 지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폼에서 공부했던 것과 다 유사합니다. 그래서 각 구역을 보면 보고서 머리글은 역시 뭐 제목이나 뭐 그런 거 출력하겠죠. 이첫 페이지 상단에 한번 표시가 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페이지 머리글은 역시 페이지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매 페이지 상단에 표시가 되겠죠. 자, 뭐 그런 부분들이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룹 머리글과 그룹 바닥글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 그룹 머리글은 없고요. 그룹 바닥글 이 표시가 되어 있죠. 무엇을 보고 할수 있습니까? 바로 이 그레처 바닥글이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 자세히를 눌러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아래쪽에 이제 그룹 정렬 및 요약인데, 얘는 자,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면 정렬 및 그룹화라는 부분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 그레처를 기준으로 그룹화한다. 오름차순이고요. 여기 보면 머리글 구역은 표시를 하지 않고 바닥글 구역을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그레처를 기준으로 바닥글이 표현이 되었다라고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룹 머리글, 그룹 바닥글이라는 것은 그룹이 지정될 경우에만 나타나는 거죠. 그룹 머리글은 상단, 그룹의 상단에 표시가 되고, 그룹 바닥글은 그룹의 하단에 반복적으로 표시가 되겠죠. 자, 이렇게 그룹 머리글, 바닥글을 두는 이유는 그 그룹에 대한, 그죠? 그 그룹에 대한 뭐 합계라든지 이런 정보를 표현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그런 값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고요. 자, 페이지 머리글은 역시 페이지가 개입이 되어 있죠? 페이지 하단에 표시가 될 것이고, 보고서 바닥글은 이제 보고서 마지막에 한번 표시되는 것이고요. 보고서 바닥글이라는 부분이고요. 자, 이 보고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어보면 레코드 원본을 가질 수 있죠. 바운드 되었죠, 이것도. 그래서 글의 내역이라는 테이블을 레코드 원본으로 해서 보고서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쭉 보면 중요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또 우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내용들이 뭐폰 보기와 유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 보기 부분부터 보죠. 자, 우리가 그 단일폰 연속폰이었던 것처럼 보고서도 기본 보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상태가 있고요. 또 보고서 미리 보기 상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이 보고서에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컨트롤을 선택할 때 조금 그 폼과 다른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제 특히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중복 내용 숨기기라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제 만약 내용이 동일하게 입력이 되었을 때, 그죠? 동일한 내용이 입력된 텍스트 상자의 표시 여부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 동일한 내용인데 계속 표시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중복 내용일 경우에 숨긴다. 뭐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또이 구역입니다. 구역. 지금 그 그룹 바닥 글이라는 부분을 선택한 상태인데요. 자, 여기에서는 같은 페이지에 둘 것이냐, 구역을 한 페이지에 둘 것이냐라는 부분, 이 정도를 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로 하게 되면 당연히 구역을 한 페이지에 두는 것이고, 아니오로 하게 되면 그렇지 않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특별히 그룹 머리글에 지정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지금 그룹 머리글이 없죠. 그룹 머리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여기 대해서 우리가 머리글 구역도 한번 표시를 해보죠. 자, 이 상태에서 속성에 들어가 보면 이게 반복 실행 구역이라는 부분 보이죠? 이것이 그룹 머리글에서만 나타나는 속성인데요. 이것은 이제 해당 이 머리글을 지금 여기 이제 그렇죠, 머리글이죠. 이 머리글을 매 페이지마다 표시할지 그 여부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할 건지 이 머리글을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 보고서이기 때문에 특별히 필요한 속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만 좀몇 가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